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샵입니다. 네, 오늘 조립할 거는요, 어떤 컴퓨터냐면, 주식 하시는 분인데, 컴퓨터를 이제 오랜만에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약간 그 무소음 컴퓨터, 소음이, 그러니까 쿨링 성능은 향상이 되면서 약간 이제 좋은 컴퓨터, 그러니까 소음이 없는 컴퓨터를 원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뭐 그 주식 컴퓨터는 인텔 CPU를 많이 사용하죠. 인텔 1600, 1600으로 네, 들어갈 거고요. 1400으로 하셔도 뭐 충분한데, 아마 인텔로 하시면 대부분의 주식 컴퓨터는 그냥 인텔 뭐 아무거나 하셔도 좋기는 합니다. 1400으로 하시면 좋고, 그래도 조금 더 내가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1600 정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부스트 클럭이 괜찮거든요. 가격 대비 1600이고, 그리고 파워는 원래 500W를 넣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500W가 정격이 없어서 지금 재고가 다 떨어져 가지고 600으로 넣어 드리고요. 그리고 SSD는 970 에보, NVMe, 뭐 국룰이죠. 요즘에 뭐 PN981 예전에 제가 좀 많이 쓰긴 했는데 지금은 거의 쓰고 있지 않습니다. PN981은 AS가 1년이라는 단점도 있고, 뭐 고장은 거의 없긴 한데 AS가 1년이라는 단점이 있어서, 요거는 지금 이제 970 에보 같은 경우는 AS가 5년이니까 요걸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쿨러는 무소음 쿨러로 해서 SE224XT 요 모델로 들어갈 겁니다. 요거는 이제 ID 쿨링이라고 LED 없는, 이 주문하신 분이 LED 없는 거를 원하셔가지고 요걸로 넣어드렸습니다. 이거 3RCS에서 유통하는데요. 소음도 없고 괜찮습니다. 예. 쿨러도 뭐 크고,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이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드는 뭐 박격포 B460M 박격포 이걸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네, 그래픽 카드는 RX550으로 그냥 뭐 주식만 하시기 때문에 이 그래픽 카드의 용도는 모니터를 연결할 수 있는 뭐 그런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요 정도만 하셔도 주식하거나 이럴 때는 뭐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뭐 슈트마스터 290G 위자드. 요게 지금 이제 그 원래 펜리스 모델이 따로 있습니다. 펜리스 모델. 펜이 없는 모델이 따로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재고가 없어가지고, 펜이 있는데, 이걸 띄고, 제가 요걸로, 쿨러는 요걸로, 아틱, 이 쿨러 5개 들어있는 거야. 5개 들어있는 거, 쿨러가. 120ml 5개. 요런 식으로, 펜이 5개, 요걸로 해서 조립을 할 겁니다. 120ml 짜리가 5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에 2개 들어가고, 전면에 2개 들어가고, 상단에 2개 들어가고, 후면에 하나. 그리고 만약에 뭐 140ml 짜리 하셔도 되고요. 전면에 140ml 짜리 2개, 뭐 상단에도 2개 달고, 후면에는 120 짜리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달아도 되는데, 약간 그러면 이제 금액적으로 좀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가서, 이렇게 하셔도 120ml 짜리 하셔도 아티쿨러 자체가 소음도 적고 쿨링 성능이나 이런 게 워낙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뭐 조립하는 과정은 따로 찍지는 않고요. 제가 다 조립을 하고 나서 완성된 모습으로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립은 현재 뭐 다 됐습니다. 네, 조립은 다 됐고요. 뭐 한번 보여드릴까요? 가까이서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전면에는 이제 120ml 두 개로, 뭐 약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140ml 짜리 두 개로 하셔도 되고, 그리고 120ml 짜리 세 개로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상단에는 뒤에 보시면 두 개 보이시죠? 그리고
CPU 쿨러 돌아가고 있고, 후면 쿨러, 네, 그래서 총 다섯 개,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거는, 이렇게 다 뺐어요. 이거 쿨러 값만 해도 엄청날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는 한 10,000원 정도? 네, 10,000원 정도 빠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큰 금액이 빠지는 건 아니라서, 쿨러가 필요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주문하시고, 저처럼, 네, 요거를 빼고, 요건 나중에 뭐 다른 컴퓨터에 달아도 되니까,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선이 이런 식으로 허브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290G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게 뭐 상단에 먼지 필터는 뭐 기본이고, 그리고 여기 전면에도 이런 식으로 먼지 필터를 낄 수가 있습니다. 네, 먼지 필터를 이렇게 껴가지고 잘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게 한 손으로 하니까 힘들다. 한 손으로 하려니까 힘들다. 네, 두 손으로. 먼지 필터를,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거꾸로 꼈네요, 제가. 거꾸로. 이렇게 껴서, 이렇게 하면, 먼지 필터, 네, 먼지 필터도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저는 요거를 CPU 쿨러를 펌프에다가 지금 연결을 해놓긴 했는데, 뭐 그거는 뭐 원하시는 대로, 예, 이 4핀짜리 요 밑에도 있어요. 4핀짜리가 밑에도 있고, 뭐 상단에도 요쪽에도 있고, 요쪽에도 하나 있고, 요쪽에도 펌프 자리가 있는데, 뭐 펌프에 꽂아도 뭐 상관은 없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네, 시모스 들어가셔서, 50프로필. 50프로필 아니다. 하드웨어 모니터,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펌프 1번에다 꽂아놨거든요. 이거를 이제 스마트 팬 모드, 지금 RPM이 지금, 풀로드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소음이 약간 있는 편인데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소리가 나긴 하는데, 이거를 스마트 팬 모드로 바꿔 주셔야지. 네, 얘가 이제 팬 이제 RPM이 내려갈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RPM이 온도가 올라가면 얘도 자동적으로 펌프가 내려가고 있죠. 지금 RPM 속도가 조용해졌어요, 아까보다. 지금 들리진 않는데, 아까보다 확실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RPM이. 와, 너무 많이 내려가는 거 아니야? 꺼졌는데? 지금 온도가 없어가지고, 온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얘가 지금 스마트 팬 허브, 그러니까 스마트 팬 모드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뭐 거의 안 돌아간다. 이 영상에는 잘 안 보이는데, 지금은 0 RPM인데? 거의 뭐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자, 한번 제가 시스템을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은 0 RPM이야. 거의 안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한번 하드웨어 인포로 CPU 온도하고 이런 거 좀 보고요. OCCT로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CPU 온도는 보시는 것처럼 26도. 지금 뭐 다 개방을 해놔가지고 제가 좀 온도가 낮긴 한데, 지금 22도까지 내려갔어. 온도 이거 맞아? 22도까지 내려갈 수 있어? 뭐 빙하기야? 왜 이렇게 내려갔지? OCCT로 한번 돌려볼게요. 그럼 온도가 팍 갑자기 상승했죠? 40도로 온도가 상승이 됐습니다. 테스트. 지금 이제 CPU는 100% 로드율 보여주고 있고, 그래픽카드는 42.43%, 램 사용 용량은 이렇게 되고, 지금 현재
자, 이렇게 해서 본체는 지금 다 케이스는, 네, 본체 케이스는 다 이런 식으로 닫아놨고요. 이, 위저드 같은 경우에는요, 네, 여기 옆에 뚜껑이 열려요. 뚜껑이 이렇게 열리고, 지금 뭐, 풍량도 괜찮고요. 소음이 진짜,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네, 온도 유지도 지금 현재, 59도? 뭐 CPU 온도 지금 계속 돌리고 있는데 테스트 물론 더 해봐야겠지만 1시간 정도 테스트를 하고 출고를 할 겁니다. 예. 뭐 이상은 없고요. 지금 새 제품. 예. 그래서 조용하고요. 만약에 이제 주식용 컴퓨터, 조용한 주식용 컴퓨터 원하시면, 예, 제가 견적은, 예, 지금 띄워드릴게요. 견적. 예, 견적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예. 이런 식으로 하면 깔끔하게 LED 싫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케이스도 약간 고급진 케이스, 약간 고급져 보이지 않나요? 케이스? 고급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견적선은 제가 지금 띄워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조립은 다 됐고 정상적으로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